시간? 네, 이번 주 시간. 아, 이거 갑자기 너무 힘들어. Là c'est bon, bon. Ça. Ils disent bien ceux-là. C'est bien ce chat-là. C'est pris à la lit. Il dit un mille tout le long. Hein? Ah. Thank you.
2014년도 와인. 그리고 결혼식이 열렸던 신년도. 좀 의미가 있는 해에 생산된 와인을 모아놓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태어난 18년도 예 만들어진 와인. 샤또네프디파프 와인은 되게 좋은 와인이라 하는데 그건 너무 무겁더라고요. 맛이 근데 왜요? 정리를 해야 되지. 비행기 날리지 마세요. 왜? 엄마 이거 정리해야 되니까. 알겠어? 이건 예전에 산 거, 2021년도고 얼마 전에 2022년도 또 와인 사왔어요. 2022년. 날이 쉴지도 몰라. 큰 아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조심조심. 운동가요? 22년. 두밀방도? 네. 네. 알겠습니다. 화이트 와인, 아니, 방블랑입니까? 방오제입니까? 방블랑입니다. 화이트 와인입니다. 자, 정리해주세요. 네, 다녀가세요. 잘한다. 조심조심. 왜요? 잘한다고, 나비들. 잠깐만, 이거는 2022년 로제 와인, 까시스 와인입니다. 색깔 예뻐요? 예뻐요. 조심. 아, 들어간다. 두 개 들어간다, 그치? 예뻐요. 됐어. 그만. 우와, 진짜 크다. 앙크와 똑같은 와인이야. 아, 그래? 아, 그러네. 그냥. 한번 읽어봐, 뭐라 써있어? 루아르 로제 와인 궁금해서 맛이 궁금해서 이것도 사왔어요. 이것도 루아르 로제 와인 신용성 갔을 때 그 앞에 캐브가 있어가지고 사왔었어요. 이거 시댁에서 마셨는데 엄청 맛있더라고요. 자, 정리해주세요. 안녕. 이거는 잠깐만. 이거는 엄마. 레드 와인. 자, 레드 와인은 밑에다 놓으세요. 네. 엄마. 아, 이거는 화이트 와인이네요. 잠깐만요. 좀 보여줘요. 알겠어요. 2022년 콩쿠르에서 은상 받았다고 써 있어요. 자, 송세르, 이것도 루아르 와인 중에 하나예요. 자.
제가 좋아하는 와인입니다. 그것도 루아루 여행 갔을 때 라운지에서 거기서 산 와인이에요. 우리 큰아들 태어난 연도에 나온 와인이어서 이것도 사왔어요. 그리고 둘째가 태어난 해 2018년도에 생산된 와인으로 만들어진 와인 이것도 사왔어요. 자, 정리해주세요. 샤블리입니다. 화이트 와인 중에 제가 좋아하는 와인 중에 하나예요. 저는 좀 과일 향이 나는 와인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2014년도에 나온 와인, 레드 와인. 우리 아들들이 성인이 되면 그때 열려고 간직하고 있습니다. 쥬라 와인이라고 약간 부장송 그쪽? 그 지역에서 난 와인인데 엄청 맛이 특이해요. 요리할 때 쓰기도 하고 좀 오크향? 약간 나무 냄새? 그게 좀 많이 나더라고요. 요즘 호불호가 갈리는 와인이에요. 그때 여행 갔을 때 기념하려고 사왔어요. 저는 작년에 보졸레 누보 까먹고 안 마시고 있었더라고요. 맛이 어떨까? 와인 정리하다 엄청 또 오래된 와인 발견했어요. 2009년도 쏘텐 지역에서 나는 건데 좀 달아요. 그래서 아페리티프로 마시는 와인입니다. 이거는 대용량 와인이에요. 크기를 비교해볼까요? 다른 일반 와인이랑? 일반 와인이 쪼꼬미 와인이 되는 순간 차이. 이게 몇 리터인가? 아, 1.5리터네요. 이게 750ml, 1500ml. 이건 뮤시카. 이거 식전주로 마셔요. 레드 와인. 이제 남은 건 알자스 와인. 샴페인입니다. 자리가 부족합니다. 파이파이지 샴페인. 샴페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샴페인. 여기 뭐가 있을까? 아, 또 샴페인 있네요.
그런 페리에. 이건 언제 마셔보나요? 빈티지 샴페인. 드라피에 샴페인. 샤를 드골이 이 샴페인만 마셨대요. 옛날에는 가격이 이렇게 괜찮은데 요즘에 조금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도 맛있습니다. 드라피에. 이거는 우리 웨딩 샴페인이었어. 웨딩 샴페인이었던. 어떻게 발음하죠? 니콜라스 예트. 이제 거의 다 정리했고 남은 건 알자스 와인. 엄청 많이 시켜가지고 실험 회사에 있었는데 오늘 다 가져왔어요. 근데 공간이 부족하네요. 번호에 적힌 대로 열면 돼요. 3번, 2번, 2번. 아, 이거 작년 겨울에 시킨 와인이에요. 아마 크리스마스 에디션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여기 도메인이 알자스 때 여행했을 때 지인이 추천해줘서 갔었는데 마셔보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알자스 와인이 떨어지면 주문을 해요. 이거는 다 크리스마스 때 그때쯤에 시켜가지고 아마 팩 포장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건 크레몽드 알자스. 만드는 방법은 샴페인이랑 비슷한데 샴페인 지역에서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못 부르고 크레몽이라고 불러요. 크레몽 다자스도 있고 크레몽 브로고뉴도 있고 지역마다 약간 그 탄산 스파클링 와인입니다. 제가 스파클링한 걸 좋아해서 많이 샀습니다. 아, 자리가 없어서 박스를 뜯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유물 발견. 와우, 2004년도에 수확한 포도로 만든 와인이네요. 와우. 이제 대충 정리가 된 것 같아요.